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출 후 손발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악수 자제하기 등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3월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소망소사이어티 본부에서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비전과 가치관을 나누고 사역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로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에 필요한 사역 분야에 지원하셔서 이미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OT는 LA 본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월에는 제5차 차드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에 제5차 차드 비전 트립 파송 예배를 드린 후 비전 트립팀은 15일 LA공항을 출발하여 일주일간의 비전 트립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는 황치훈 이사께서 단장으로 섬겨주시고 정영길 명예이사와 조앤니 홍보부장께서 단원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주로 소망소사이어티 차드 지부를 방문하여 지부장님을 격려하고 작년에 완공된 다섯 번째 소망학교를 둘러보고 학생들을 만난 후 이후 우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전 트립팀은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주신 소망우물이 마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차드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400호 우물 기념 행사를 가졌으며 도네이션해주신 물건, 선글라스 및 기타 학용품, 전화 등을 마을 주민에게 전달한 후 2월 22일 토요일에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제5차 차드 비전 트립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드 비전 트립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월 25일 화요일에는 자원봉사자 부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부장회의로 새롭게 임명된 부장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협력부 황치훈, 홍보부 조앤니, 회원관리부 이미연, 봉사부 데보라리, 소망케어부 차기옥, 교육부 박준리 이상입니다. 이번 부장회의에서는 각 부서들의 계획을 나누고 올해 소망의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알츠하이머 오렌지 카운티와 협력하여 기억저하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 12일에는 소망케어 교실 애너하임 가족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3월에도 계속되는데요. 3월에는 LA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월 5일 오후 2시에 치매 환자 돌보기 전략 교육이라는 강의로 LA 지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는 대상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간병인이십니다. 또한 같은 강의가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소망소사이어티 사이프레스 본부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서 같은 주제로 열리니 가까운 곳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 26일 목요일 LA 오피스에서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LA 오피스나 치매교실 등에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에 있는 맥아더 시니어 아파트에서 시신 기증 및 소망유언서에 대한 소망 세미나가 있습니다. 소망유언서 전반에 대한 내용과 시신 기증에 대한 작성법, 궁금증 있으시면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 및 교회에서 소망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 본부 562-977-4580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도 소망소사이어티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진선님과 써니 디컬스님께서 평생 회원이 되어주심으로 후원해 주셨고 일반 회원으로 신경섭, 이희선, 변종원, 변영자, 양송자님께서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물 회원으로는 데이지홍, 펄 트루디 최께서 후원해 주셨고 미주 평안교회를 통해서 아홉 번째 우물을 이평구 이경아 부부, 변종원 변영자 부부, 그 밖에도 오재선님, 이현원님, 양손자님,
미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소망 우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벤네셀에서도 이번 달 한 개의 우물을 더 후원해 주심에 따라 열 번째 우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망소사이어티 3월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뉴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뉴스는 UIS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 뵙겠습니다.